있는 지금 비수급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울산의 한 자동차 기업이 두 팔 걷어 붙이고 나섰는데요. 직원들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헌혈 캠페인 현장,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네. 혈액 공급에 매우 어려움이 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부터도 수급 상태가 그리 좋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더 심각하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땀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아니 요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혈액 수급도 원활하지 않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상황이 어떤가요?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헌혈자분들께서 많이 발길을 안 주셔서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게 좀 수치로 나타낸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평소 적절 재고량은 5일치 봉둔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일치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이 오늘 오전 11시 기준 혈액 보유량이 2.5일분에 그쳐 주의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심각하네요. 맞습니다. 현재 혈액을 보관 중인 냉장고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평소와 다르게 텅 비어있습니다. 많이 비어있네요. 얼마나 부족한지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걱정스럽네요.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O형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치를 제외하면 여분이 없는 상황이고요. B형도 이제 하루 정도씩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술했을 긴급 혈액까지 모두 합쳐도 이틀이면 응인할 정도인데요. 혈액 공급이 절실한 분들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가게 차 있어야 할 곳이 텅 비어 있단 말이죠. 걱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눈으로 보니까요 정말 심각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좀 혈액을 동참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홍보 활동과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지금은 기업체와 헌혈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공장 안에 헌혈 버스가 직접 들어가서 헌혈을 받고 있는데 많이들 도와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버스가 있다는 거네요. 헌혈을 할 수 있는. 그래요? 여러분 그 현장 안 가볼 수가 없겠죠. 따뜻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문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울산의 대표 자동차 기업이 헌혈 캠페인에 적극 나섰습니다. 사회공헌 기금을 활용해서 마련한 4만 개 마스크도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했는데요. 마스크까지요? 코로나 마스크에다 헌혈까지.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요즘 계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일단 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번 행사는 노사가 함께 기억하는 행사이고요. 저희들이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함께 이렇게 헌혈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자, 제일 먼저 헌혈 버스에 오른 분들은 누구실까요? 바로 노사 대표가 함께 먼저 스타트를 끊으셨습니다. 무법을 보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누구보다 혈액 수급이 절실한 분들을 위해 노사가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직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선수범 해주시니까 부족한 혈액 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사가 함께 헌혈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예방 활동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협력사에 대한 지원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노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역 화폐와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을 적극 장려하면서 침체 늪에 빠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저렇게 큰 기업에서 해주면 참 도움이 많이 되죠. 감사하죠. 자, 그리고 헌혈이 이루어진 점심시간 동안 한쪽에서는 캠페인이 진행됐는데요. 헌혈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미 높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자, 홍보 덕분인지 헌혈버스 안은 어느새 기다리는 분들로 가득가득 채워졌더라고요. 일단 헌혈버스에 올라오시게 되면 전자문진이 라는 게 있어요. 그 전자문진을 참여하시고 나면 또 문진자 선생님들이 또 문진을 거치게 되거든요. 약을 드셨는지 또 오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되시면 이제 헌혈을 하시게 되는데 헌혈하는 데는 1시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시고요. 휴식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어요. 그래서 휴식 취하고 오시면 한 30분 내에 끝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저도 작지만 힘을 보태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외치고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현주씨 예뻐 보여요. 네. 자, 직원분들 호응도 정말 좋으셨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주 아주 뿌듯했습니다. 네. 헌혈로 엄마 아빠의 힘을 모아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라고 써져 있네요.
이렇게나 많은 직원들 정말 헌혈버스로 한 분, 두 분 발걸음을 옮겨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감사하네요, 저게. 그렇죠.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도 그럼요. 그렇죠. 자, 올라가서 한번 싹 봤는데요. 대기번호 14번. 대기자가 넘쳐났습니다. 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이런 우리 기념품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회사에서 우리 뭐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해서 우리 헌혈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혈로 따뜻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너도 나도 동참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네. 헌혈하고 나가시는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살짝 웃으시면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뿌듯한 마음이 들겠죠. 네. 보람을 느끼시는 거죠. 네. 이제 지금 두 번째 하는데 보람 있어요. 나도 이렇게 뿌듯함도 있고 뭔가 나도 한번 헌혈을 했어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좋아요. 혈액원이 멀리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평소하지 못한 헌혈이었지만 이렇게 헌혈버스가 찾아주니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혈액은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피로 정말 소중하게 쓸 겁니다. 앞으로 더 퍼져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모처럼 상자 혈액이 가득 차서 혈액원 가족분들도 뿌듯하시더라고요. 네. 아까 그 빈 냉장고가 좀 더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박수! 아, 기분 좋습니다. 네. 아, 기분 좋습니다. 네. 뿌듯한 일 참여하셔서. 네. 네. 또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 간다니까. 또 요즘은 또 너무 어렵다니까. 건강한 사람들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회적 기업으로서 또 대표 노동자로서 그 역할을 반듯하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가지시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모두들 힘내고 헌혈에 동참합시다. 자, 울산 시민 여러분 화이팅!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온정을 나누는 이들이 있어 위기는 분명 극복할 거라 믿습니다. 언제나처럼 따뜻한 봄날도 곧 우리 곁에 찾아주겠다.